서로 행복한 시간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커서 서로를 위해서 연주하기 때문에 그런 화합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네, 저는 독일 코브루크 국립극장 부수석을 맡고 있는 김지영이고요. 매년 여름 평창 오케스트라로 평창에 삽니다. 독일에서 유일하게 하는 일은 연주 활동을 하는 일인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물론 처음에는 좀쉴수 있어서 기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항상 시작하기 전에는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연습을 시작하고 함께 동료들과 연주가 분들과 같이 소리를 내는 순간 이건 연주회를 기다리는 설렘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해요. 연주를 하면서 생각이 많아지는 순간 저만 힘들고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더 튜닝할 때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냥 단순히 나는 라만 분다. 그런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마음이 솔직히 진짜 너무너무 떨렸어요. 근데 그냥 많은 걱정을 하고 왔고, 물론 준비도 열심히 하고 왔지만, 항상 하기 전에는 엄청 떨리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너무너무 떨렸는데, 막상 연주가 분들 뵙고 같이 연습을 시작하는 순간 되게 마음이 편해졌고, 되게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긍정적인 변화는 당연히 매년 오면서 되게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서로 힘든 시간도 있었을 거고 노력하는 시간도 있었을 텐데 그런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얘기를 하면서 많은 힘이 되기도 하고 연주가로서 또 자극도 많이 받고 저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자극제 아니 그리고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방향으로 계속 가야 할지 고민할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매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몰입할 수 있는 일이 연주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오케스트라 안에서 많은 소리가 저를 감싸고 올때그 사이에서 저도 함께 소리를 내는 순간 굉장히 희열이라고 말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굉장히 그 순간 모든 게다 잊혀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평창에서 특히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서로를 응원하면서 연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몰입감이 큰것 같고 그만큼 저에게도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